자, 여러분, 오늘 더블 방송입니다. 같이 가요. 그리고 일단 친구 대전은 우리 비포님이 혼자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최강 캐릭터 순위 정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타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타까지 조금 그렇죠. 대대로 포함을 해보면서 네. 이제 탑10 순위를 정하면 될것 같고, 오늘은 좀 순서대로 진행할 건데요. 일단은 탑10 순위 정하고, 그리고 공격수, 득점자, 수비수별로 탑3 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이아 빨리 모으는 법, 막 나보고 지금 막 사기꾼이 아니냐, 거짓말이다, 어떻게 다이아가 2500개를 모을 수가 있냐, 이런 댓글들이 요즘 좀 보이던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오늘 좀 정리해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뭐 많이 들어오지 못해도 사실은 배포님이 어느 정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배포님이랑 같이 이야기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자, 탑10 순위, 일단은 스니피 먼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요 좌측이 요창 보시면서 같이 가시면 될것 같고, 자, 11월 최신판. 어디스의 라운드시 세관 캐릭 순위. 자, 갑니다. 자, 1위. 저희 배너에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조금 내려. 1위. 1위. 자, 1위 일단은 그냥 필름렉이 상태에서 찍어놓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임의대로 정해놓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위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냥 골드로드 아닐까 싶어요. 골드로서 3위는 원수 아카이누라고 가봐요. 이 로저와 아카이누가 붙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로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2위에 놨어요. 왜냐면 1대1로 이렇게 딱 마주치는 상황에서 이거 경고 홍련 쓰는 거랑 그리고 로저와 카무사리 쓰는 거랑 카무사리가 훨씬 빨라. 그리고 카무사리에도 원킬이 당하더라. 이걸 생각해 봤을 때는 골드로저가 아닌가. 대표님 생각 어때요? 저는 아카이누가 더센것 같은데. 나는 이제 우리 그 유성화산 쓰면은 저게 있잖아요. 그 3의 부적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뭐 로저고 샹크스고 막두 개, 세 개씩 달라붙어도 뭐 어지간해서는 이제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또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니까 원카가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우세하다. 예,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수 아카이누 일단 3위에 놓고 이따가 한번 좀 조정해 볼게요. 제가 봐 4위 누구십니까? 저는 야마토 봅니다. 4위. 야마토. 네. 아, 야마토냐 오뎅이냐 아닌가 사실? 근데 솔직히 야마토가 좀 상위 호환 느낌은 있어요. 그치? 네. 야마토냐 오뎅이냐? 나는 야마토냐 오뎅이냐 둘 중에 고르잖아요. 뭐 누굴 고르나요? 저는 야마토. 야마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카랑 야마토 조합을 자주 쓰는데. 스킬이, 일단은 카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카드 스킬이 공격력 증가, 방어력 증가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득점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다 때려잡고 다닐 수 있는. 오뎅보단 오뎅보단 있고. 야마토. 그러면 5위에는 일단 오뎅 놓을게요. 그러면은 한창 각광 봤던 캡틴 키드하고, 캡틴 키드. 그리고 페로스페로, 아, 우타. 요세 개가 이제 각축인데, 그러면 일단 페로스페로하고, 우타하고, 그리고 결정키들. 요세 개가 그래도 쭉 가잖아요, 그죠? 요거를 어느 정도를 보느냐, 요건데. 그리고 영레일리 내가 봤을 때 껴야 돼. 영레일리 12 안에 들어가는 캐릭터입니다. 해보니까 알겠어. 아, 그러면 내려보면. 제파, 그리고 마르코도 괜찮아. 마르코 좋아해요. 마르코 위에서 많이 보여. 맞아, 맞아. 아, 영도피. 영도피, 아, 영도피. 맞아, 영도피도 괜찮고. 영도피, 마르코, 그리고 영레일리. 그리고 우왕루피가 있잖아. 맞아, 맞아. 우왕루피도. 우왕루피가 몇 위로 들어가나? 오뎅보다는 우왕루피가 낫지 않나? 야마토보다 우왕루피가 낫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왕루피 상대하기가 되게 뻘뻘하더라고. 나도 오왕루피 강하다고 봅니다. 데미지가 미쳤고 그 스킬 쓰면 또 무적이 있거든요. 무적 판정 있어가지고 그냥 상대만 하면 그냥 가. 그러면 일단은 야마토보다는 오왕루피가 낫지 않나요? 일단 목록에 넣어놓고 오왕루피. 와 이제 좋은 캐릭터 사실 이제 너무 많아. 맞아요. 캐릭터 진짜 많아졌어. 옛날 캐릭터는 이제 다 못 쓰는 게 되버렸어. 아 이제 검수 같은 거 이런 거 쓸 수도 없어. 제파. 그치. 제파. 제파. 제파 용파. 제파 용파. 아 그래도 왔네. 12위까지는 놓겠는데. 용카는 근데 거의 후패 최단기 퇴물이 되지 않았나? 아 용카? 네 샹크스 때문에 최단기 퇴물. 그러니까 너무 슬프긴 해. 여기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7위에 여기 있는 걸 뭐 넣나요? 7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드를 넣을 것 같아요. 어 키드? 네네. 키드가 상위권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제 샹크스랑 은근히 맞다이가 잘 되거든요. 아~ 네. 제 키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메달작이 다 돼 있는데 얘는 미친 게 데미지 감소가 100%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로저 샹크스 공증 안 된 애들한테 맞으면은 데미지가 100도 안 달아요.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데미지 감소 100%라고? 메달까지 합해가지고. 팀장식 제파요. 제파요. 아 제파 방어 좋긴 하더라고. 제파 맞아. 제파 좋아. 나 지금 제파 키우고 있거든요. 아 제파 키우고 있어? 네, 지금 제파 90인데 캔디맨. 캔디맨. 캔디맨 제파. 오 제파 세네. 제파 90인데 저 정도가 잡힌다고? 메달 잘 매겨서 그런가? 응 메달 잘 매겼고 오버부스트 저거 있나? 그것도 아니야. 응 그건 아니. 근데 얘 되게 쓸만해. 근데 단지 그 한기가 명확한 게 이게 수비수라서 보물 영역 밖에 있으면은 이제 바로 그냥 뜸살 당하고. 아... 보물 영역 안에 밖에 못 있어. 우리 김시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파 센세. 제파도 저는 제파가 용카보다는 무조건 이라고 생각하고 방어가 더 좋구만. 일단 방어... 7위 그러면은 결정기는 페로스페로는? 페로스페로. 페로스페로는 근데 조금 약한 게 이제 우리 샹크스나 아니면은 뭐 다른 애들 같은 경우 요새 이제 상태 이상 무시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아카인도. 그래가지고 제파 100렙 유저인데 제파 영역 안에 있으면 진짜 안 좋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얘는 날리면 또 체력 회복이 있거든요. 벽을 날렸을 때 막 공격력 증가를 해제하고 체력 회복이 돼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임의로 울티 좋더라. 맞아 울티 맞아, 좋더라. 맞아 울티 진짜 울티 좋아. 내가 이제 SS 다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막 떠들려 보고 있는데 아 울티 괜찮더라. 울티 많이 먹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 12위쯤에는 간당간당하게 우타가 가야 맞아. 우타 우타 절대 무시할 수 없어. 우타가 조금 바람캐야 지금. 진짜 킹밖에 하는 캐릭터야 우타가. 이거에 얘 다리가 없어? 얘 진짜 원래 다리가 없는 거야? 몰라요. 뭘 무슨 슈트 같은 거 입은 거 아닐까? 슈트야? 근데 관절이 저렇게 보이니까 무슨 다리가 없는 약간 뭐 의족 같은 느낌? 뭐야? 자 그러면 12, 9위에 도끼랑 레일리 중에서 뭐가 낫니? 나는 영레일리에서 낫다고 보는데 영레일리 진짜 괜찮아. 그래요? 저는 레일리보단 도피인 것 같아요. 레일리보단 도피다? 이유는? 도피 일단 개인적으로 잘 못 쓰긴 하는데 얘는 원툴이잖아요. 딱 거미줄 쳐놓고 거기서 이제 계속 때리고 거미줄 깨지면 도망가고. 근데 그건데 사실 원툴 그게 다긴 한데 상대하기 좀 까다롭다. 무조건 도망가야 돼. 거미줄 쳐져 있으면 부시기도 힘들고. 원카 천적이에요. 천적. 아 원카 네네. 천적이다? 얘 평타가 여러 발 나가가지고 그 저것도 실드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데미지가 계속 바뀌고. 뭐 애교 부리네. 누르니까 어이 날라다녀. 이거 봐. 근데 이렇게 너무 주렁주렁 가고 나서 느려. 아니에요 빨라요. 우타 빠르다고? 빨라요. 우타 느려. 아 얘 공격 누르면서 나가면 빨라. 아 공격 누르면서 나가면 빠르다고. 영레일리보다 빨라. 울티도 좋아.
롤팀, 아, 롤팀 내가 70이라서 잘 모르겠네. 근데 확실히 좀 상대 보니까 세븐 세다. 얘도 운치 좋아. 인정해. 맞아, 맞아. 파란색이 저는 진짜 5학 높이랑 우리 영레일리 도피, 롤팀. 한 4개인 것 같아. 다른 거는 안 보이더라고. 그러면 제파 다음에 일단 그러면은 영도피 놓겠습니다. 그리고 10위에 영레일리 놓고 나는 11위에 마르코 놓는다. 마르코 페로리? 페로리 페로리 요즘은 아닌 것 같아. 조금 애매해졌어요. 요즘 잘 안 보여. 맞아 맞아. 얘 뭐 그냥 샹크스 뜨면은 그냥 바로 그냥 나갈이 되는 거라서 내가 볼 때는 마르코부터가 아닌가. 요 정도로 일단 놓고 보는데 여러분 이제 요 순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 조정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래도 로저보단 원카다.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어느 정도 공감해. 근데 카무사리랑 경고 홍련 대결에서는 너 이거는 아, 맞아, 맞아. 로저를 이길 수가 없어. 경고 홍련이 그게 좀 느리죠. 느려 느려. 그래서 맞아. 맞아. 4위는 5왕 루피 부정할 수 없고 로저한테 5왕 루피 안 돼. 방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것도 맞고 그리고 5왕 루피랑 야마토 놓으면 당연히 5왕 루피가 조금 더 또 낫고 근데 야마토 5대 놓고 보면 또 야마토가 낫고 야마토가 득점자 중에서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챌린지에 그러니까 득점자 끼고 나오는 거 있으면 다 야마토 갖고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그 괜찮더라고요. 득점자 1위인 것 같아요. 디아만테도 쓸만한 캐릭인 것 같은데 디아만테랑 트레블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자주 보지는 못했거든요. 직접 써보지도 못했고 지금 80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모르겠어요. 디아만테 트레블이 좋다며. 트레블이 좋은데 맞아 좋긴 좋아. 좋긴 좋은데 그게 또 운빨이잖아. 잘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그 차이지. 그리고 여기에 올라갈 정도는 또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패키는 좀 한계가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근데 벤베크만 여기 못 들어가네. 벤베크만 이제 레벨 100인데 아 벤베크만 아쉽지만 그 오뎅이 결정치료보단 낫고 그렇죠. 득점자 무시 못하죠. 그리고 수비수로 봤을 때는 또 제파보다 키드가 낫고 아니 제파가 키드보다 나. 아 제파는 제파냐. 제파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래도 제파가 좋겠네. 그치. 그리고 아니 근데 결정키드 SSL 많이 보이더라고. 아 맞아요. 진짜 잘했어. 영도피 영레일리 마르코 우타 여기는 딱 요정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뒷순위는 고만고만한 것 같아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사실은 딱 제 결정키드까지다. 결전 키드까지 딱 이거고 나머지는 막 고만고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내 조합이 원카하고 필샹이고 필샹이 5성이고 원카가 6성이 2부인데 필샹은 5성이 2부 근데 아직도 나는 필샹이 조금 어려워. 오뎅 기뽀 빼곤 별로예요. 마치 기뽀 원툴인데 사실 이제 상위 호환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그러면 오뎅보다 제파가 낫다는 건가? 글쎄 조금 애매하네 그거는. 오뎅보다 제파가 낫냐. 둘의 역할이 너무 정반대라서. 아 근데 제파 스킬 먹이가 너무 사기야. 아 맞아. 제파 거의 뭐 땅을 울리는 수준이야. 맞아. 옛날에 그 정상결전 보면 힌트업이 딱 들어와가지고 딱 거기 전체적으로 다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런 느낌이야. 제파 오뎅이 10위 정도? 오뎅이 10위? 오뎅이 10위 정도라고? 많이 밀리는데. 아 너무 많이 밀리지 않나? 그래도 김보 빼고 나 거의 쓸 데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은 오뎅이 사실 근데 잘 죽긴 잘 죽어. 아 오뎅이 잘 죽어. 이빨만 뽑다가 죽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원작 생각해보면 오뎅처럼 매력 없는 캐릭터 없죠? 맞아. 오뎅 진짜 매력 없는 캐릭터지. 아 이게 뭐야 이거 해골 위해서 어? 오뎅 끓여먹는 거 진짜 너무 뭐야 아 우와 이거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 아니 누르니 처음 봤어.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네. 처음 봤어. 제파 공격보다는 수비수로 적합한 그치 당연한 건 당연한 거 같아. 사실 당연한 거고 오뎅
와, 저 오뎅을 더 내려요. 제파가 더 올라가겠는데? 아, 애매한데? 개인적으로는 키드가 오뎅보다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해. 키드가 오뎅보다 좀 낫지 않나. 그럼 오뎅이 키드 밑으로 내려가면 될까요? 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나 맞나요? 그렇게 한번 볼까? 자, 그러면 오뎅 밑으로 오뎅이 내려갑니다. 그냥 맞는 말인 것 같아. 우리 이제 8위에 스포츠키 오뎅. 쟤 안 나오나? 네. 모모노스케. 모모노스케. 모모노스케 용 나와야지. 그렇지. 정말 스타딩 하나도 없는. 오뎅 나왔을 때만 좋았지.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도피보단 레일리보단 도피고. 그리고 마르코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르코 기법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날개 펴면서 돌아가면서 깃발 잘 뽑던데. 아, 맞아요. 깃발 잘 뽑아.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어떻게든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타는 그 이제, 아, 내가 그 음초에 많이 걸려봐가지고. 아, 맞아. 짜증나지. 페로스페로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페로스페로가 예전만 못해서. 예전만 못해서 조금 애매하지 않나. 맞아요. 지금 리그 돌리면은 거의 뭐, 저 4명 중에 막 3명이 샹크스고 이러거든. 그러면은, 페로스페로 나가봤자. 소용이 없다. 우속도 지금 갓섭이 더 좋은데, 극장판 우속도 별로인 듯함. 처음에 이제 레드 우속 나왔을 때, 와, 이거 폐기 상태 풀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최고네 이랬는데, 사실 그렇게 안 보여, 잘. 잘 안 보여. 또 피하기도 쉽고. 저 1등부터 12위까지 봤을 때, 어떠십니까? 맞아요. 여러분들도 의견 한번 주세요. 저희 생각과 또, 여러분 생각이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지금, 베프님도 딱, 요 랭킹에 동의? 네, 저는 동의합니다. 뭐, 맨 밑에 뭐, 마르코 오타가 조금 위로 올라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 정도면은, 괜찮아. 이제는 조합상으로 봤을 때, 여기 1위에서 4위까지 하나 가지고, 근데 1위에서 4위까지 두 개 가지면 최상이고, 1위에서 4위에서 하나, 그리고 5위에서 12위에서 하나,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최적화된 조합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최강 조합은, 저걸 레 필샹하고 원카 아닌가. 필샹 원카 아니면 필샹 로저. 요게 지금은 이제 닭공하기에는 진짜 최고의 조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게 지금 닭공의 최고의 조합이다. 우리 박민주님은 원카보다는 로저가 좋지 않을까요? 이거 나중에 좀 갈린다니까. 이제 나 같은 어중이 떠중이 원카 유저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1대1로 초반에 게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초반에 달려갈 때 이제 유성화산으로 달려가는 건 아니고 경교 홍련을 빵 쓰는데 사무사리한테 계속 먼저 쏠리니까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더 괜찮은 게 로저라고 생각이 되었으나 하지만 이제 장기전으로 전투를 봤을 때는 그리고 그래도 원카가 그쵸. 그리고 이제 로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맹화 상태의 그 데미지를 회복을 못하잖아요. 그거 한번 걸리면 이제 체력이 거의 한 절반으로 달아버리니까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아니 로저를 1대1로 만나서 이긴 경우는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그 말에 공감이 됩니다.